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전 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아, 이건 치킨 우드린가? 무슨 수프야? 저 국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물 요리를 한 개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요리 너무 안 나온다. 스피드 너무 느리다. 지금 혹시 많이 늦었나요? 아, 괜찮나요? 괜찮아요. 2시까지 가면 되는 거. 아, 2시까지. 수영복 타셨어요, 주현님? 아니, 뭐, 연락 안 되셨고. 아, 네. 빌리세요. 저 이제 빌려갔어요. 아, 제가 한 개 빌려줬어요. 아, 잘했다. 고동기님 방에서 뭐 하셨어요? 잤죠. 아, 나가. 아, 계속 주무신 거예요? 방에서 안 나오시고? 네. 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일확천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아, 일확천군님 팬클럽까지 너무 고마워요. 어서와요. 네. 시비아님도 어서오시고, 혜인님도 어서오고, 음란마귀님도 어서오시고, 아, 파일럿님도 열대로 팬클럽까지 나이스가. 좀 드실 분이세요? 아, 낮에 일하시는 분들 많구나. 예, 바쁘시면 저녁에 오셔도 되고. 오늘 저녁에 클럽 갑니다, 클럽. 오늘 드디어 클럽 방송을. 야, 근데 봉봉수 낮에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특집이라 들어온 거야? 아니면은 이 시간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신기하네. 낮에도 켜야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아, 많이 켜야지. 아, 동성님께서. 아, 동성님, 장군품 감사합니다. 어우야, 이거. 아, 이거 비주얼 한번. 여러분들, 아, 이거는? 비주얼 보세요. 이거 33살에 드시고 파랗습니다. 달달한 걸 좋아해가지고. 달달한 걸 좋아하셔서. 나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제 나이가 33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야, 33이 어때서? 듣고 보니까 33시 못해서 소녀 너무 소녀 감성. 그러니까 아우 야, 쿠키가 좀 많이 꽂혀 있다. 저도 단 거 좋아하거든요. 비주얼이. 퓨링님 어서 오고. 아, 다들 별일 없으시죠? 맛만 살짝. 어제보다 오늘 날씨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지? 네. 야, 맞아. 이거 쌀국수입니다. 쌀국수에요, 쌀국수. 회장님 별일 없으시죠? 어떻게 홍콩 갔다 오셔가지고 시차는 적응 잘 하셨습니까? 자카르타. 아, 자카르타 저희 내일 넘어가는 거죠, 그죠? 네, 내일 날이요. 내일 우리 자카르타 넘어가요. 깐풍 바로 안 갑니까? 어제 갔었는데? 아, 어제 창각 갔구나. 깐풍 바로는 안 갔네. 창각 갔다 어제 트랙 갔었죠. 어제 창각 갔다가 트랙 갔어요. 어제 밤에. 아, 깐풍 바로. 거기 야시장도 한 가줘야 되는데. 아, 들곰님 7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깐풍 바로에 조개구이.
아, 깐풍바루. 아. 아, 그 로컬 깐풍바루 소리야. 기억나요? 완전 로컬.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Where is another meal? Another meal. Another meal.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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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리는 무슨 30분 한 개씩 나와 음식이 이거. 드세요, 드세요. 빨리 빨리 먹어요. 우리 같이 먹고. 정말 수저. Excuse me. 아. Two more. This. 지금 느낌이 방금 보시면은 소를 잡은 다음에 방금 만드신 것 같아요. 30분 걸린 거 보니까. 아, 원 모어. 술이야, 기억납니다. 여기 로컬 그 맛집 기억나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 절대 적응 못하지. 제가 저번에 여기 왔을 때, 그냥 물론 뭐 다른 막 좋은 맛집도 많이 갔지만, 완전 그 로컬, 진짜 어느 길바닥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태국 요리 하는 데인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좀 굉장히 거친 곳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가 피부 톤이 제일 하얘. 이거 맛있는 데였어? 이거 맛있을 거야. 이거 치킨인가? 예, 치킨. 맛있어요. 맞나? 파카 칠리 크랩 기억나죠? 아, 이게 소스인가 봐. 아, 한번 구워볼까요? 네. 예. 하카 거기는 가볼만 한데, 하카. 오늘 여긴 날씨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말레이시아 장점 말씀드리자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몸이 늘어지니까. 그래서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시면 30분에 한 개씩 나옵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호텔에 네가 직접 해주세요. 그래도 빠른 것 같아요. 물량 너무 없다. 하카 비싸잖아. 하카 안 비싸. 그렇게 비싸진 않아. 하카 뭐예요? 하카 레스토랑 이름. 아. 여기가 좀 느긋하네. 원래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지는 않거든. 너무 오래 기다리네. 셰프가 한 번에 요리 한 개씩만 만드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야채라든지 재료를 다 손질해 준비해두고 그날 오전에 그걸 점심때쯤에 이렇게 바로 풀어서 쓰는 스타일. 여긴 지금 양파 하나하나 깎으면서 한 개씩 할 때마다. 아, 우리 시아 카노지님께서. 아, 우리 시아 카노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알리올리오 같이 드세요. 아, 너 파스타 시켰구나. 네. 아마 저는 전생이 이탈리아의 황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알리올리오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저기 있어요, 이제. 아, 이거 새 거 드릴까요? 아, 아니. 이거 썰어보지. 파스타.
솔직히 맛은 별로네요. 맛볼래요? 애매하죠 좀. 애매해? 아니 알리오 올리오인데 마늘 맛이 안 나고 그 올리브유 맛이 더 나요. 기다린 시간만큼의 맛이 아니니까 화난다. 막 식당 가는데 그러면 짜증나지 않아요? 20분 동안 기다렸어. 20분 기다려 갑자기 와서 씨발 재료가 없대. 정말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하던가. 5분 내로 이야기를 하다가 20분 기다려서 갑자기 재료가 없대. 그건 진짜 어이없는 거지. 아, 망고와 키위님 어서 오시고. 아, 장돌이 아진도 어서 오고. 다들 어서 오세요. 그니까 약으로 먹자. 우리 근데 진짜 30분 넘은 것 같아요, 이거. 한시 반이야, 지금. 한시 5초 걸릴 것 같은데. 그건 뭐죠? 왜 르마? 이게 낮이 고랭이야? 아, 이건 낮이 고랭 아니야. 감자 이거 아쉽게 없는데? 아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내가 식용을 다른 것 같은데? 아까 닭고기 들어있었는데 이건 닭고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닭고기 없지? Are you feel me? Where is the chicken? No chicken? This rice no chicken? Chicken? No no. This one is nasi lemak goreng. Nasi goreng. Goreng. Ah, it's goreng. Ah, yes, yes. 아, 이게 니가 시킨 거구나. 야, 네. 이게 고랭이구나. 아, 이게 볶음밥이네. 이게 원래 인도네시아 볶음밥인데, 내가 뭐 딱 생각해도 비주얼이랑 단 1g도 매치되지 않네요. 아우, 이거 먹는 거 있다. 뭐야, 봐. 그 정도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맛이네. 비주얼보자. 대나무 통박 고런 맛? 어. 맵다. 이거 호불호가 확 갈려. 아, 여기 지금 혼밥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건 것 같아요. 30분에 한 개씩 나오니까 친구 둘이서 왔다가 한 분을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가는 거 시간이 바쁘니까 한 분 혼자 남아서 혼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 식성에 불가능이 없다고요? 어제 두리안 힘들었습니다. 어제 두리안 진짜 힘들었어. 드루야 먹방 했다고. 응? 야, 근데, 냄새네. 드루야. 카벌님, 라도님, 하세님, 어서와요. 어서와, 어서와. 어젯밤에 드루야 먹방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진짜 두리안 먹방, 두리 먹다 하나 두고 또 냄새가 날 만큼 강력한 냄새였어요,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그 샌드위치 하나 먹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네. 그거 그거 안 먹고요? 예. 아, 시간 늦어서? 네. 늦었다기보다 그냥 불어 때우려고 했는데 마침 또 시간이 돼가지고 같이 먹고. 면 요리 다 먹었어요. 한부력인데 요리 하나. 안 났어? 하나 안 나왔어. 그래? 네. 한 개만 나오면 돼요, 이제? 네. 제가 시킨 거. 그 환불 시킬까 그냥? 너무 안 나오는데. 세상에. 죽방 언니들이요. 거기 가서 봐야 돼. 이름 뭐라고? 알리오 올리오. 알리?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이탈리아 스파게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마늘 향이 많이 나. 잘하려면 진짜 맛있어요. 마늘이 들어가니까 한국 동양 입맛이 굉장히 맞고 향이 좋네. 되게 묘하다 이거. 이거 그죠? 어. 이거 단독으로 먹어주면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고기 있거나 좀. 왜? 난 지금 이거 매운맛을 먹고 있거든? 맵잖아. 네. 어, 진짜 근데 향신료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잘 드시네. 아, 난 뭐. 진짜 먹방 하셔도 될 만큼 거의 뭐 입맛을 못 느끼시니까 원신 느낌으로 이렇게 다 드시는 거니까. 근데 두리안이 힘들었다고. 두리안이 힘들어. 아, 진짜. 그럼 먹방계 귀재 해외 먹방계 귀재께서도 두리안이 힘들다니까. 꼬박꼬박 와야 돼. 아니, 코를 막아도 이게 식감이 너무. 아, 그러니까. 식감이. 아, 힘들어. 어, 어쿠어스틱님 어서오시고요. 어서와. 오늘 날씨가 좋아.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좋네. 아, 좀 피곤해갖고 입에 협박으로 좀 많이 쏟았는데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채팅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협박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림남 패밀리 엔더 백문스. 식사하고 이제 놀러 갈 겁니다. 수영장으로 놀러 갈 거예요. 아, 근데 이 당근 주스도 보통 이 당근 주스는 당근만 갈아가지고 안에 좀 단 걸 넣어주거든. 그치, 설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맛있게 만들어주잖아. 깡 당근이야 이거. 아, 뭐 다 맞아봐. 깡 당근 간 거야 이거. 와. 아 물론 건강은 해. 와, 이게 진짜? 건강하긴 한데. 단 1g의
조미료도 넣지 않고. 퓨어 당근이야, 이거. 대단하다, 진짜. 그거는 좋네요. 절대 속이지 않는다는 점. 정말. 100% 그대로, 설명 그대로, 제목 그대로. 믹서기에다 당근 넣고 물 넣어가고 그냥 간 진짜 딱. 그냥 음식 먹자고 갈까요? 하나 먹자. 40분. 각 근처에. 보고 있어. 아. 못 먹을 맛은 아니고 텁텁합니다. 텁텁하고. 물 대신 건강 비타민 음료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건강하게 마시는 거죠. 계속 이거 돈 주고 갖다 드셔요, 여러분. 절대 사주지 마세요. 여기 분들은 다 베레모를 쓰고 계시는데, 베레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뭐. 그냥 멋 아닌가? 유니폼? 멋? 멋을 아는데 어떤가? 저 밖에 저 아저씨는 헤어스타일도 베레모인데? 저 아저씨, 저 아저씨. 야, 이제. 헤어스타일이 베레모인데? 카메라 돌려볼까요, 한번? 저거 베레모! 베레모예요, 베레모. 상투컷이라고 저게 여러분. 아, 베레모 컷. 아, 개성 있어. 육군 사관학교 컷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컷 자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육남 스타일이라고요? 아니요, 제 스타일 전혀 아닙니다. 아, 왜 그러세요? 전혀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걸 했는데, 네. 뭐 프리 300MB는 다 썼다 그러고, 그러면 데이터는 키면 되는 거야? 정말. 네. 다 쓸 리가 없는데? 300MB 썼다고. 300MB 다 쓴다고요? 아니다, 이거. 아, 이거랑 상관없이? 예. 이거 어디 갔어요? 저 와이파이 아껴줘. 어? 뭐가 잘못 됐나봐요. 의심이. 잠깐만, 이거 유심. 유심 잘못 쳤 것 같아. 잘못 쳤네. 그쵸. 아, 그렇게 사기 쳤네. 겁나 싼 유심으로 줬네. 우리 제일 비싼 걸로 달라 그랬는데. 누가요? 어제 거기? 어제 그 유심 봤는데. 왜요? 이 데이터가 다 쓸 리가 없는데. 지금 데이터가 다 썼다고 지금 안 뜨고 있어. 허리다. 나 아직 데이터 얼마 남았다고. 난 20기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다 쓸 리가 없는데. 뭐 선택 잡. 근데 어제 10기가라 그랬어. 난 이거 20기가지. 잠깐만. 어제 10기가. 난 20기가라니까. 그럼 제 거 가져와서 19기가였다니까. 아, 여기서 페이스북. 맞아. 여기서 10기가는 네가 마음대로 쓰는 거고. 여기 이거는 페이스북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야. 별로 쓸 거 없어. 페이스북을 안 하는 이상. 아, 페이북. 아니, 제가 저것도 차 있긴 한데 안 뜨는 게 왜 그런 거야? 왜 안 뜨지? 차인 걸. 어제 이걸 뭐 했어요? 아니. 했네, 했어! 10기가면 솔직히, 야동 한 두 편, 세 편 보면 끝나는 건데. 그거 봤어요? 그렇긴 한데, 이거 제 그 10기가 다 차 있더라고요. 근데. 심하겠다, 여기까지 와갖고, 야동 본다고 데이터 다 달려서 맨날 컴플레인하고. 애꿎으로 그거, 심카드 파시는 분, 그걸 먼저 보실 수 있습니까? 야동은 지갑 왔는데. 물은 지갑을 했는데, 그래서 뭐. 나 봤네, 봤어. 왜 더듬으시지라고. 이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몰아갔다고, 또. 아, 이건 다 본 거야, 이거. 어떤 스토리였나? 그건 본 거야. 그 하드코어 쪽이세요? 아니면 뭐, 소프트코어?
고동님 혹시 어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 막 우리 막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이런 것들 보내줄 수 있어요? 네. 네, 그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시현이 저희 만약에 하면서 중간에 이걸로 예.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어, 네. 찍어드릴게요. 좀 스케치 하면서. 아, 스케치 그 촬영하는 동영상도 기능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영상도 그, 사진도 깨지시죠. 네. 사진이랑 영상 찍어드리면 되거든요. 네. 클립이랑. 네. 그러니까 필무비 필름 스케치. 아이고야. 아, 희찬님이 333개. 아, 힘에는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 회장님 이런 거 안 좋아한대. 왜 이래? 이런 거지. 아, 밥 먹고 할 것도 없는데 이까심으로 뽀뽀나 해라 둘이. 야, 근데 만약에 남자 웨이터 중간에 딱 끼는데 삼삼삼하로 끝장나겠네요. 아니, 나는 왜 해야 돼, 이거를? 네가 카메라에 나와 있잖아. 네가 카메라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 여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계속하면은요. 자보다 게이 심벌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밥 줄 거를 좀 니네가 책임질 겁니까? 뭐 쉴드 치시든가, 없으면 갑니다. 쉴드 없어. 남자끼리 하던 쉴드가 있어. 남자끼리는 쉴드 없어. 자, 안 되면 죽고, 가야, 가야. 뭐. 또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동생이 해주는 게 그림이 낫다. 아니요, 그 어떤 것도 그림은 좋지 않아요. 다 개소리입니다. 샤라라라라라. 아, 이러다가 우리 정들겠어? 형 눈빛. 아니야,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나왔다. 자, 스피드하게 우리 해치우죠. 어. 마지막이다. 네, 땡큐. 두부에서 빨리 돼. 얘는 안 먹어도 좋습니다. 스피드하게? 네. 한번 드실 분들 뭐 드시면서 스피드하게 드시고. 이거 크리스피 치킨인가요? 그죠? 어, 이거 크리스피 치킨이네. 크리스피 치킨에 아, 수영하려면 고기 좀 들어가줘야 돼. 단백질. 근데 이게 접시도 대나무 이렇게 갖고 막 무슨 아마존 강에서 먹는 듯한. 그치 그치, 그런 느낌 있지. 아마존에서. 어, 오면 형 어서 와. 아유, 어서오세요. 이봐, 그거. 야자나무. 자스민 쌀 그거잖아요. 스팀버스 어제 먹은 거 아니에요? 스팀버스요? 스팀버스도 아, 점심이니까 아마 저녁에 좋은 거 먹으러 가지 않을까. 스팀버스 뭐 배 위에서 먹는 그런 뜻이에요? 아니야. 찐찐 샤브샤브를 얘기하는 거죠. 스팀버스. 아, 네. 스팀버스. 버거. 아, 저는 근데 사실 외국 향신료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배는 불러? 배는요? 배는 불러? 아, 배 불러. 아, 배 불러? 스파게티 먹고 이거 아까 그 밥 먹고 나니까. 그리고 이 식당에 솔직히 먹고 싶지가 않게. 그러니까 힘써야 되니까. 딱 그 해외여행 가면 하나 하루 정도만 거기 원래 있는 그 토착 로컬 음식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프랜차이즈점 가서 먹어요. 커피도 그냥 수복 가서 먹고. 아 근데 커피는 사실 어디 가나 맛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특히 아이스 이런 거는 달달하게 먹으면. 맛도 터프하지 여러분. 상남자 햄에서 여러분. 닥친 대로 먹어야지. 여러분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호주에서 왔는데도 니가 직접 먹으면 그 말 못해요.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하게 드시는 거예요. 향신료라는 게 처음 한국에서 만약 된장 김치찌개 먹으시던 분들은 막상 나가서 동남아 음식 먹으면은 처음에는 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드시는 분도 물론 계시죠. 나 그럼 혼자서 뭐 먹고 나갔어? 호주 음식? 그러니까 호주 사람 자체도 있잖아요. 한국 음식 거의 못 먹어요. 왜냐면 거의 빵 먹고 이러다 보니까 시리얼 먹고 빵 먹고. 근데 전 세계 사람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시리얼, 빵 내지는 뭐 스테이크, 감자튀김 이런 거는 아 거의 그런 거 먹고요. 너도 그런 거 먹고 살았어? 아 저는 집에서 밥을 먹었죠. 저는 된장찌 고등어 제외하면 돼요. 굉장히 토속적인 인물. 왔거든요? 차 왔어요? 네.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가자. 잡아놓을게요. 가자. 요리가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근데? 장소스. 아, 장.